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한동훈 검사에게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아, 검사가 아니네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 당신은 깡패입니다. 줄리 따까리! 줄리 따까리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한 깡패. 당신은 민주당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소롭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우습게 보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믿어준 대통령과 여당 뒤통수 치고 검찰총장 권력을 얻자마자 뒤통수 치고 비수의 칼을 꽂은 그대들의 실체를 전혀 모른 채 넉놓고 당했으니 민주당 네 비웃음 당해도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로 믿은 우리 또한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2019년 7월 청문회 할 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뭐 좀 괜찮은 검사인 줄, 검찰총장 후보인 줄을 우리는 착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한 깡패, 한동훈 깡패, 우리가 말입니다, 양심적인 보수와 손잡았습니다. 변희재 고문과 손잡았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누굽니까? 당신들의 실체를 일찌감치 알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범으로 규정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한동훈 깡패,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여성이어도 그 집에 구두발로 들어가서 팬티가 들어있는 서랍장까지 뒤지던 그 야수들 말입니다. 변희재가 뭐라고 발발발 떨고 동공이 흔들리고 말을 더듬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너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영원히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짓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변희재가요. 자, 당신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겁쟁이, 쫄보, 그런데 또 깡패이기까지 해요. 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잘못이 아니야. 처벌 못해. 이걸 믿고 있죠? 어? 이 깡패 새끼들아. 어? 그렇잖아. 우리 아닌 다른 놈들의 잘못은 잘못이 없는 놈이라도 잘못으로 만들고, 어? 그래서 처벌할 수 있고. 안 그래? 이명박 박근혜 특활비는 처벌하고 윤석열을 위시한 당신 같은 검사 깡패 새끼들의 특활비는 잘못이 아니게 되고. 안 그래? 그리고 조국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처벌하고 한동훈 너 이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잘못조차 아니게 됩니다. 안 그래? 다른 잡범들의 휴대전화 수사 협조 거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고, 한동훈 이 너의 휴대전화 수사 협조 거부는 기본권 수호가 돼. 안 그래? 윤석열 한동훈 시대 너희들로 인해서 이 나라 민주공화국 때문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법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에게 법의 잣대와 우리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르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이 상처났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산산이 파괴됐습니다. 법안의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의 복원을 위해서 이제 한 깡패 너 자수해라. 응? 그리고 대한민국 앞에 양심과 염치를 회복하라고. 너 저기 뭐야, 사법연수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검사만 했잖아. 어? 검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검찰총장이나 최고위급 검사나 연봉이 1억이 안 넘어요. 장관쯤 돼야 이제 1억 되는데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타워페니스, 여기 물론 저 임대긴 하지만은 저 삼풍 아파트도 저건 본인 소유거든요. 44억대 재산을 갖고 있어 우리 한동훈이. 야, 만약에 조국이 그런 재산 갖고 있으면 너 털었냐 안 털었냐? 털었을 거 아니야. 너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자수하라고. 너에게 맡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자수뿐이야.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이제 자수하라고. 비범부터 끝! 안 뜨거! 만약 나 한동훈이 그 자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자수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법정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렇죠. 가발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한동훈 자수하면은 그래서 그 가발을 드러내기 싫으면 네가 그 얼마 전에 그 전라남도 가가지고 하이바 썼잖아. 하이바 쓰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단원서 쓸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 새 인생 살겠다는데. 자,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한동훈은 자수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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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입니다.